오돌 농구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 농구입니다. 네, 저는 현재 포도밭에 있습니다. 순이 또 이제 한 3일 전에 땄었는데 또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눈하고 같이 최대한 따려고 합니다. 자, 일단 관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순들이 많이 자랐어요. 또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또 이만큼 또 커지고 이러니까 자세히 보면서 순을 좀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제 풀 제초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다 해가지고 저 멀리 한번 보면 자 풀들이 조금 이제 시름시름하죠. 그래가지고 풀 작업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수하면서 계속 순 따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 보기보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가지고 순을 빨리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포도밭이 600평, 650평 정도 됩니다. 그럼 뭐 관수 시설 이런 거 빼고 다 옆에 뭐 조금 짜투리들 빼고 이러면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지난해 한 1800송이 달았습니다. 2년차 때. 올해 이제 3년차잖아요. 3년차는 지금 한 몇 송이 달았는지 일단 대충이라도 세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애가 저기서 이제 한 라인을 일일이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시켜봤어요. 몇 개 정도 달렸는지 세워보고 고랑 개수를 이제 곱하기로 하면 되겠죠. 그 뭐 대충은 나올 겁니다 아마. 일단 요 고랑에 지금 요 라인에 개수를 세고 있고요. 또 이제 한 세 번째 고랑에 또 붕 띄어가지고 세 번째 고랑에 또 한번 세웠고요. 지금 개수를 하나는 나왔는데 지금 요거 나온 거 보고 평균 대충 잡아가지고 맨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곱하기 1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은 개수는 나올 거예요. 대충 개수는 그렇게 일단은 한번 몇 개가 달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부 다 이제 상품성으로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품성 되는 거를 봤을 때는 한 90%는 상품성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빼고 계산을 딱 하면 어느 정도 올해 대충 한 송이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송이 3,000원 딱 쳤을 때 얼마 이제 수익이 나는지 그렇게 딱 나올 겁니다. 거의 일단 뭐 대충 가격입니다. 개수도 대충이죠.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수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얼비슷할 겁니다 아마. 제가 3,000원 얘기했지만은 또 뭐 여러분들 더 좋은데 팔고 뭐 이러면 한 송이 뭐 6,000원 7,000원 받으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은요. 농사 그거 짓기 나름이고 또 판매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한번 지켜볼게요. 저희 아들이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 계산해 가지고 제 영상에 지금 띄워 드릴게요. 일단은 그 올해 2024년도 600평 기준 3년차 600평 기준 송이 개수하고 수익 어느 정도 나는지 먼저 이제 조금은 이르지만은 미리 예상해 본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밭에는 관수도 하고요. 또 겹순도 따주러 왔습니다. 겹순을 따러 왔는데 한 3일 만에 왔습니다. 왔는데 벌써 많이 자랐어요.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고 또 뭐 한 번 건너뛰면 뭐 또 일주일 되고 뭐 이러니까 큰 거는 아주 크고요. 그렇습니다. 아, 요즘 저희 포도가 이제 휘었는 포도가 엄청 많습니다. 휘었는 포도가 너무 많고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질소가 좀 많다고 하네요. 질소가 많아서 그렇다. 내년도에 이제 또
관리를 이제 토양 검사하고 그다음에 시비할 때 관리를 좀 잘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보통 이런 것들은 조금은 휘었지만은 이 정도는 뭐 적당하게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좀 많이 휘었는 게 있어요. 둘둘 말아가지고 공처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는 포도 알이 하나씩 말라 들어갑니다. 이것도 잿빛인가요? 보이십니까? 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 정도 알속기가 되나 나중에 커봐야 알겠지만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너무 길죠. 몇 단입니까 이거? 10단인가? 일단은 속기를 좀 하고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뜨겁네요. 순들은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눈을 확인하고 이렇게 떼면 떼지는데 야, 그 이제 조금 생각했다고 오늘 와서 이제 작업을 한 몇 고랑 해보니까 순이 조금씩 줄어들긴 드는 것 같아요. 자, 포도 농사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자, 여러분들, 모든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올해도 좋은 가격, 그렇게, 낙찰받고, 모든 이제 판매하실 때, 좋은 가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건, 포도의 품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품질, 그렇게 납품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급 명품 포도로, 키워가지고, 그렇게 모두들 공판장이나, 뭐, 소매나, 뭐, 이렇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당도가 덜 올랐다, 뭐, 색이 덜 난다, 뭐, 머스켓 향이 별로 안 난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개선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찾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고급 과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